안녕하세요. 탁스네일 정보차량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며칠 계속 비가 왔죠, 주말 내내. 일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려서 시원하게 쉬었습니다. 자,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네. 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6월달이겠죠. 네, 6월달 봄대리 이벤트 미리 안내해드리는데요. 네, 6월달에도 봄대리 신규 가입자 분들에게는 3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하단을 누르셔서 봄대리에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역시 상동으로 가면서 스타트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정말 일이 없어서 요 근래 계속 아침 첫차 탔거든요. 지난주에 한 두 번이나 탔죠. 이번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7분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배차받았는데 10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10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시네요. 아, 가끔 이런 손님 있어요. 10분. 저희가 뭐 장비가 있으니까 뭐 10분 정도 안에는 가긴 하는데 보통 여유 잡고 10분 얘기하거든요. 뚜벅이로 다니시는 분들은 10분이 멀다고 하면 이건 난감하지 않나요? 야, 10분도 멀다. 어렵습니다. 대리하기 힘드네요. 자, 일단 군포 금정합니다.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바로 일단 이동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여기는 금정동이고요. 요 옆에가 3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역 방면으로 해가지고 금정역 방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동은 금정동이 맞는데 약간 3번역에 가까운 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3번역을 지나서 금정역 쪽으로 해서 건너가서 거기서 한번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콜이 없다라고 하면 인천도 잡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겁나네요. 네, 현재 시간 11시 32분입니다. 여기는 금정역이고요. 금정역 뒤쪽에서 콜을 잡았습니다. 자, 도착지가 어디냐. 다시 갑니다. 부천 상동으로. 금액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39,200포인트. 요게 28,000포인트 올라왔는데 안 잡혀가지고 금액이 바로 확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콜이 거의 없네요. 전체적으로 콜 수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뭐 없어요, 나오는 콜들이. 그래서 요거 줄 때 일단 들어가는 걸로. 거의 49,000원이죠 나갈 수 있으면 가까운 안양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좀 나가보고, 못 나가면 인천 뭐 송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 무섭네요, 나가는 게. 몇 번 나와서 축구하니까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좀. 근데 그래도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번엔 좀 가격이 좋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12시 12분입니다. 여기는 상동 호수마을 쪽이고요. 자, 이제 요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동역 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홀이 없진 않고 있긴 있어요. 하나씩 올라오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인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서울 강서 쪽 이렇게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000원,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해서 몇 콜 좀 더 타볼까 하고 보고 있고요. 멀리 나가는 거는 가격 괜찮으면 나가는데 웬만하면 가격이 안 좋죠, 지금 시간에는. 그래도 모르니까 가격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게 조금 두려워요, 요새. 네, 그래서 현재 시간 12시 24분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잡았어요. 자, 여기 상동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이동 중인데 한 15분 걸린대요. 저도 이동을 하면 7-8분 걸리니까 비슷하게 만나겠네요. 어디 가냐, 야탁 갑니다. 야탁 금액은 45,000원이고요 괜찮죠? 뭐 한번 나갔다 오죠. 뭐 1시쯤이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하네요. 요새 계속 가서 죽어가지고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야탑으로 가시죠. 현재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여기는 야탑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가 야탑역이네요. 순간이 야탑역에서 좀 하나씩 올리네요. 야탑역에서 광주 가는 거, 정자동 가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옵니다.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천이라든지 시흥, 안산 이런 쪽 방향을 노리고 있고요. 안양도 좋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시대 요 성남 쪽은 자주 오는 동네라 이게 뭐 두려운 건 아닌데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번이나 초차를 탔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는 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불길한 예감이 조금 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시 33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어요. 자, 여기 야탑에서 안양 가는 콜. 네, 금액은 23,200포인트 29,000원이죠 오, 잡았고요. 출발지가 바로 앞입니다. 여기 기사님이 한 55분 정도 계시고요. 콜은 간간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광주 가는 콜이 주 위주로 올라오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콜은 거의 없어요. 하나 딱 올라온 거 지금 제가 잡았고요. 일단은 잘 잡았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안양 쪽 건너가면 그래도 여기는 조금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족합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4분입니다. 여기는 안양이고요. 안양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 프로그램 키자마자 한창 가는 콜이 보였는데 35,000원짜리. 아, 놓쳤어. 아, 조금만 일찍 켰어도 잡았을 텐데 이 주차를 못해가지고 지금 몇 바퀴 돌았거든요. 이 지하 5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지하 4층인가? 4층까지 내려왔거든요. 참아 조금 빨리 했어도 잡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안양입니다. 어떻게든 인천콜은 나오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걱정이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저는 이제 범계 이쪽으로 슬슬 빠져나가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2시 54분입니다. 간신히 콜을 하나 잡았는데 도착지가 어디냐면 귀련동입니다. 귀련동. 아, 인천에도 잘 안 들어가는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귀련동 인천 가야죠. 금액이 40,000원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35분입니다. 여기는 인천 귀련동이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거나 이쪽에 도착한 영상은 자주 보셔서 알 겁니다. 여기는 콜이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죠.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자전거도로 타고서 쭉 삼산도까지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코스가 길 수도 있어요. 가다가 운 좋으면 하나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 시간대에 이제 포기하고 그냥 진동 울리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쭉 나가는 편입니다. 자, 한 번 더 꺾어서 나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살아 돌아온 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좀 못 돌아올까 봐 오늘도 왠지 첫 차각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다 오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요새 정말 좀 상황이 요즘 더 콜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요새 일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꾸역꾸역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어차피 시간당 하나만 탈 수 있으면 원하는 목표는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대신 이제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다 보면 또 답이 보이겠죠.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가자.